자, 대대로 요모치키 가문은 노골카구레 가면을 복납하는 장인 가문으로서 알려져 있다. 옛날에는 신사를 모시는 집안이었다고 하지만 가면 제작소로서의 요모치키가는 초대 소우안을 시초로 한다. 소우안이 만든 가면은 죽은 자의 혼백을 담기 위한 가면이라고 하여 신이나 그를 모시는 자를 본떠 만들어진 다른 장인의 가면과는 하늘길을 달리한다. 초대부터 대를 거듭하여 많은 장인을 배출한 요모치키가는 번영이 갔으며 실대째의 천재 소우에치가 나타나 태어났다. 소우에치에 대해서 요모치키의 가면은 죽음, 혼백 그 자체를 깎는다고 전해져 소우에치가 제작한 가면은 농월의 자랑으로서 왕에게까지 현상되었다고 전해진다. 이후 농월도에서 무고의 날이라 불리는 대재앙이 일어나 소우에치의 소식은 불명이 된다. 그런 연유로 사망일 등은 일절 전해지지 않는다. 그 후 소우에치로부터 이대가 지나서 중흥의 시조인 소우겐에 의해 요모치키의 가면 제작은 진행될 것이다. 그래봤다 허접, 그래봤자 허접 아니야? 아직도? 아직도 부적이? 너 또 어디 뭐 떼야 되니? 나 한 곳이 아니었구나. 그치, 전화가 울리다더라고. 나 늦었습니다. 맞이하는 사약. 땅 문서. 그래도 여기 나름 이 섬 유진데 서 있는 사야카시가 안 보이는데요. 아, 맛있다. 자, 요모치키 가문의 비전. 요모치키의 가문을 잇는 자에게 전한다. 귀한 의식의 그기는 제로의 영역이니 카자미 하야토라는 남자를 찾아라. 제로의 영역은 혼백의 근원으로 이어지는 길로서 떠나간 혼백이 걷는 길이라. 이것은 곧 달이 비치는 신의 영역이리라. 요모치키 장인의 가문은 제로의 영역의 문이니 이것은 곧 월식의 가문이라. 월식의 가문은 모습이 없는 가문이니 이것은 달
즉 망자의 혼백을 표하는 것이리라. 교도하며 달을 삼키는 가면을 지니 달에 인도된 죽은 혼백은 가면을 쓴 공신에 깃들어 곧 움직이는 사자가 되리라. 제로의 영역을 보는 자 죽어서 혼백이 되니 움직이며 제로의 영역에 도달하는 것은 월식의 가면을 가진 자의 것이리라. 피아노 소리가 들리니까 설마 에헤이 아. 아. 上手に弾けるようになったら部下にあげたいものがあるの。 루카의 얘기. 오늘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아빠와 엄마로부터 내가 태어났다. 그리고 엄마에게도 아빠와 엄마가 있었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 있어. 루카는 그 연결의 끈으로 다들 죽어버렸지만 내가 있기 때문이니까 슬픈 일이 아니라고. 루카가 여기 있기 때문에 많은 인연이 있었어. 그래서 루카는 정말 소중한 아이야. 그리고 다른 어떤 아이도 아주 다정한 아이니까 사이좋게 지내라고. 그럼 엄마도 아빠도 아주 다정한 아이니까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말했더니 웃고 있었어. 나는 아빠와 엄마가 연결된 것이 정말 기쁩니다. 연결이 계속 끊어지지 않는 것이 기쁩니다. 그러니까 빨리 와이파이 신호 좀 세게 해주세요. 제 방에도 공유기를 달아주세요. 와이파이는 소중하니까. 하다못해 LTE 라우터라. 뭐요?
자, 소야에게 보내는 편지. 소야 씨에게. 소세지 야채 볶음 씨에게. 예전 내가 흥얼거렸던 노래를 아주 흥미있게 물어보셨지요. 그건 치키 모레의 노래입니다. 그 노래로 눈치챘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치키모리의 무녀일 쪽의 사람입니다. 지금 더 이상 치키모리의 무녀는 존재하지 않고 무녀의 교율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래된 탄 오르간이 섬에 남아있는 정도입니다. 숨길 생각은 없었습니다. 치키모리의 무녀는 결코 타인과 얘기하지 않고 접촉하지 않으며 교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라고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게 당신에게 그런 식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요모 치키가로 시집 오기 전에 이것만은 알아줬으면 해서 이 편지를 띄웁니다. 먼 옛날부터 이 섬 사람은 다를 영혼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리고 혼이 돌아오는 장소, 그리고 돌아가는 곳으로서 그 모습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찰 때도 있으면 기울 때도 있습니다. 그 모습에 맞춰 달의 소리를 연주해 사람들을 달과 함께 공경시켜 지켜가는 것이 치키모리의 무녀입니다. 치키모리의 무녀는 무녀의 전설에는 사람들도 제각각 달의 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희미한 소리입니다만 수정 고유의 진동같이 평생 바뀌는 일이 없습니다. 달의 소리는 혼자서는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울리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당신과 나의 달 소리가 영원히 함께 울릴 수 있다면 이 이상의 행복은 없을 것입니다. 미나즈키 사야카. 이런 편지를 보내도 이혼을 하는구만. 이런 편지를 보내도 서로 헤어지다니. 이런 편지 보내면서 연애하고 결혼해도 너무 슬프잖아. 이 새끼 어디서 씨. 아, 자꾸 뭘로 보는 거야? 아유. 너 도시오 있니? 도시오. 없는데. 치키모리의 거울. 거울을 장식하는 받침대가 있었던 것 같다. 자, 치키모리 비록. 치키모리의 노래는 구전으로 치키모리의 무녀에게만 전해져야 한다. 전해졌다는 증표로서 치키모리의 거울을 주어 그 증표로 삼는다. 치키모리의 노래를 잊었을 때 중도에 끊겼을 때는 즉시 치키모리의 거울에 달을 비추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치키모리의 노래가 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지금 내 눈엔 춤추는 북북춤 할아버지밖에 안 보이는데. 모든 부적의 봉인을 풀었다. 이건가? 받침대에 손거울을 걸었다. 거울에 달빛이 반사되어 있다. 삐용. 얘 뭔데? 아나타 와 다시가 마모를 가라. 벽에 비친 낡은 악보. 달의 위상 변화를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하다. 오케이. 거절이라 이거죠. 오케이. 자, 이거 여기까지 했으면 됐겠지. 자, 이제 소고기 야채 볶음이야, 소시지 야채 볶음이야. 같은 소야인데 퀄리티, 재료값과 퀄리티에서 느껴지는 그 무게가 다르구만. 소고기 야채 볶음과 소세지 야채 볶음.
아, 뭐. 아저씨! 재수 없을 줄 알아. 자, 좀 넓은 곳으로 가자. 아, 경섭! 찌질라고 씨. 아, 내 아까운 경석. 뭐 또 어디 억 주겠지 뭐 나중에. 제법이야. 자, 이제 문 열렸지? 全てのものを救うことができるはずだ。 고서를 보고 해석하고 있는 소고기 야채 소시지 야채 볶음. 소고기 야채 볶음은 너무 올려치기야. 이 가정도 이제 버리고 지 멋대로 살다가 뒤진 남자들. 선반 안에는 가면이 놓여 있다. 달의 소리 악보. 달과 같은 모양으로 일치하도록. 악보도 같이 쓰여 있다. 소야의 숙이 두 번째. 귀한 의식을 하는 치쿠요미의 집 입구는 지금은 금기로 폐쇄되어 있다. 그 문을 열려면 어떤 달의 소리를 연주해야만 한다. 그 조율은 오래전에 사라져버린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하이바라 가문의 고문원에서 복원된 고대 악보가 있다. 타다 남은 악보에서 재현한 것인지 전에 들었던 사연기의 힘이라고는 말했지만. 아, 저기까지 기다림의 방까지 가야 되다니. 카나데이. 자, 이것도 악보. 해독표. 자, 소예의 수기. 하이바라 씨는 왜 월식의 가면이 무고의 날을 초래했는지 알고 싶어한다. 소우의 치가 만든 월식의 가면으로 인해 우추어가 피어난 것은 가면을 제대로 치지 못하여 정신이 금기의 영역에 작용했기 때문이다. 진정한 월식의 가면은 우추어의 자아를 지운다. 일단 비어있는 몸으로 만든 후 정신의 심오한 곳에 작용하여 영의 길을 연다. 그리고 영혼의 원천, 제로의 영역으로 통하는 길을 여는 것이다. 그 후 제로의 영역으로 가기도 한다. 영이 된 우추어의 영혼은 영에서 다시 채워진다. 하이바라 씨는 가면을 씌우는 행위가 정신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실험을 통해 조사해왔다. 월식의 가면을 만들면서 도움을 청하려고 한다. 그에게 거절할 이유가 없다. 자, 이제 그럼 돌아가자. 기다림의 방까지. 갑자기 소시지 야채 볶음에 맥주 한 캔을 하고 싶어지는구만. 응접실에 모인 섬 주민들.
이거였구나. 이게 예전 전 챕터에서는 조사에도 안 나오 잘 안 나오던 게 또 다음 챕터에서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나오고 가니까 이유를 모르겠어. 카구라를 하러 가는 카나데들. 잠겼겠지. 아 그래요. 피곤하면 잠 자야죠. 저도 느껴요. 옛날엔 진짜 어거지로 안 자고 막 그랬었는데 어거지로 요즘엔 진짜 어거지로라도 자. 최소 7시간. 너무 일찍 새벽에 깨면 뭐 나중에라도 한 뭐 더 자든가 이런 식으로. 안 그러면 내가 못 버티더라고요. 난 괜찮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었어. 지금 생각해보면 절대 아니었어.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것 때문에 이제 멘탈도 많이 흔들리고 피곤하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오고. 젊어서 버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축적돼가지고 나중에 오는 거예요. 보더라고. 젊어서 저도 이제 20대 때는 막 5시간씩 자고 막 이랬는데 4시간씩 자고 다니고. 네. 오더라고요. 나중에 다 몰아서 오더라고. 그래서 요즘엔 어거지로라도 억지로라도 잡니다. 최대한 잘 수 있는 시간에 맞추고 자. 하다못해 이제 한 번에 못 자면 끊어서라도. 그 쌩쌩한 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다 오더라고. 전부 돌아오더라고. 아예 뭐 그래요. 점점. 아니 아까 시청자분이 그랬잖아. 10년 전에는 청 목소리였는데 지금 목소리도 삼촌 목소리가 됐다고. 나이를 안 먹진 않았죠 저도. 10년 전에 이 게임 했잖아요. 위로 리마스터 전 오리지널 버전. 그때 영상 보시고 와가지고 10년 전엔 형 목소리였는데 왜 지금은 삼촌 목소리냐고. 스토스토크 근데 이제 삼촌 나이가 됐어. 그 화내는 것조차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거에 영향을 받는 거. 아이 이거 아니마 안돼. 어휴 한층 지랄 맞아졌구나. 가자!
바닥에 자꾸 튀어나오는 거 이것이. 이거. 아 근데 전 이제 저랑 나 비슷한 나이 때 애들이 다 작년이나 그러는데. 아니 그 사촌들. 아니 좀 멀어. 그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그 형들, 사촌 형들. 그쪽들은 이제 있어 조카가 또래가 또래는 아니고 10대? 10대 애들이 분명 있는데 이러니 저러니 바빠가지고 못 봤어. 다 멀리 살기도 하고 자주 보는 애들이 아니라서. 그나마 좀 자주 보는 사촌들 뭐 이런 애들은 다 나랑 비슷한 또래인데 다 이제 작년에 나 결혼해가지고 늦게 결혼해서 나도 결혼을 안 하고 있고. 제 아버지 방에 있던 가면을 올려놓았더니 재단이 움직였다. 그래가지고 아직 이제 조카들한테 돈이 나갈 일은 아직 없는데 모르죠 어떻게 될지. 아 퍼즐. 이런 소리라고? 유튜브에 다 있어요? 근데 뭐 지울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튼 끔찍하네. 오랜만에 들으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톤이었어. 와 그 끔찍한 톤. 아무튼 그때랑 지금이랑 장비도 다르고 뭐 이제 방송은 스타일도 좀 달라졌구만. 그때는 약간 이제 상황극도 많이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거의 안 하니까. 끔찍해. 파멸의 길. 고치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던 시절의 이야기 모습이고. 파멸의 길을 내려가는 두 사람. 약간 이제 그런 게 있었어. 딱 말할 때 이제 뭐뭐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목소리도 약간 깔아가지고 일부러 발성 좋게 한다고. 근데 뭐 별로 딱 지금 생각해보면. 어이아요 놓쳤다. 놓칠 각이다. 늦었다. 짜라란.
오, 알러지 올라오는데. 빨리 끝내야지. 빨리 끝내고 약 알러지 약 다 사야지. 고치다. 즉 요미 집에 들어가는 두 사람. 에휴이씨! 에휴이 돌멩이 이거. 이것은. 이곳은. 인간적으로 여기 세이브 포인트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자, 월식에 가면 반쪽인 것 같은데. 나세다그래서 저 어디로 가나요?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는 되돌아갑니다. 상황에서도 진짜 우와. 어디서나 당당하게 걷기.
당당하지만 살짝 변비가 온 것 같은, 아니 변비가 해소될 것 같은 약간. 아무튼 이제 식이섬유를 많이 아침에, 어제 자기 전과 아침에 식이섬유를 많이 먹은 듯한 발걸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 당당하지만 어딘가 어색해고 어딘가 극복을 크게 할 수 없는 개방 화장실을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 끝났네요. 왜요? 개방 화장실 그래도 괜찮은데 꽤 많지 않나? 요즘에 진짜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다 화장실이 괜찮은 것 같은데, 몇몇 진짜 특수한 경우 말고는. 제가 최근 10년간 화장실에 가보고 아 여긴 진짜 안되겠다 싶었던 건 예비군밖에 없었어. 진짜로 어디 가가지고 아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이런 화장실은 어디 예비군, 오래된 예비군 훈련장밖에 없었던 것 같아. 자 이제 그러면은 후회하는 소시지 야채볶음. 도상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루카. 아이고 괜찮지? 아이씨 뭐 잘못 눌러놔 했네. 아빠 문 열어! 5만원짜리 5장 용돈으로 주기로 했잖아. 야! 열렸다. 준비돼. 준비했어? 5만원짜리 5장? 당황하는 루카. 무슨 일이 났길래 당황을 하는 거야? 오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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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빠 그러니까 워시 가면은 이제 손으로 깎지 말고 CNC 돌렸어야지. 요즘에는 3D 프린터도 있는데 말이야. 어설프게 손으로 꽉다가 이제 단차 생겨가지고 지금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중요할 건. 드디어 이제 마지막 장이다. 마쳤네. 루카는 요모츠키 저택에서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된다. 아버지 소야는 가면 제작사로서 궁극의 가면인 워시의 가면을 완성하기 위해 자기 딸과 소녀들에게 카나데의 가면을 씌우고 워시의 가면을 쓴 사쿠야를 우추와로서 카구라를 거행하게 했다. 금단의 의식 귀환의식이었다. 하지만 의식은 실패로 끝나 루카 일행은 기억을 잃고 사쿠야도 깨어날 수 없는 잠으로 빠져들었다. 그리고 그날 사쿠야가 눈을 떴다. 깨어날 리 없는, 깨어나서는 안 되는 존재로서 8년 전 섬 주민들의 실종도, 친구들의 죽음도, 아버지 소야의 망령된 집착의 유산이었던 것인가. 모든 참극을 끝내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할 것인가. 아버지가 범한 과오에 대해 속죄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사쿠야가 모든 것을 멸하는 월식의 날이 가까워졌다. 자, 종회식 영역 제로의 영역 아스라다 부스트온! 등대가? 아버지가 남긴 단서를 찾는다. 아버지는 항상 여기에 계시면서 가면을 치고 있었다. 내가 기억하는 것은 가면을 치는 소리. 아버지의 뒷모습. 돌아보는 아빠의 얼굴. 얼굴이 기억나지 않는다. 월식의 가면에 대해서. 가면을 만드는 요모츠키가에 있어서 최고로 기술 수준이 높았던 것은 소우에츠 무렵이라고 일컬어진다. 소우에츠가 만든 가면은 무고의 날 이후 불길하다고 하여 전부 제거되어버렸다. 남아있는 것은 이 의식의 집, 지하사당에 새겨진 가면의 습작뿐이다. 워시기 가면의 모습은 그 사당에서 태어난 것이다. 그 사당에 새겨진 가면 앞에 앉아있으면 소우에츠의 기술의 숭고함, 소우에츠가 달한 경지의 정밀함이 통감된다. 사당 앞에서 오랜 시간 소비하고 기술을 갈고 닦은 동안 점점 소우에치에 근접해 갔지만 여전히 부족했다. 어두운 구름이 거친 기기는 원장이 보여준 한 장의 사진이었다. 과거 이 섬에 왔던 아소쿠니 이코 박사가 카구라의 무대를 촬영한 사진 중에 소우에치가 만든 월식의 가면이 찍혀있었다. 이것은 소우에치가 만든 월식의 가면이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는 알 수 있다. 어째서 소실된 월식의 가면의 사진에 찍혀있었던 것인지는 모르겠다. 과거를 찍어낸다는 사연기에 소우에치의 생각이 전해졌던 것일까. 꽤 일그러진 사진이긴 했지만
소외치의 도달점이었던 월식의 가면의 대단함은 충분히 전해져 왔다. 나는 이것을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된다. 소외치의 비혼을 달성해 월식의 가면을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 소야의 휘갈겼은 끝. 제로의 영역은 반드시 존재한다. 카자미 하야토가 그래 사이버품을 해서 보여줬으니까. 하지만 아직 보이지 않았을 뿐이다. 월식으로 다리 완전히 가려졌을 때 너는 다리 없어진다고 생각하진 않을 테지? 그래. 카자미 하야토와 블리드 카가가 도달한 경지. 자,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완전한 가면을 만들었다. 불완전함 따위는 한 군데도 없었을 것이다. 헌데도 어째서 피어버린 것인가? 왜 귀한 의식은 파탄난 것인가? 우치와의 문제인가? 아니면 카나데의 문제인가? 이유를 알았다 하더라도 공명이 시작되어버린 지금에서 나 아무런 소용이 없다. 나 또한 소외치와 같이 무고의 나를 불러와버린 것이다. 하다못해 이 종말을 내 눈으로 지켜보기로 하자. 그것이 나 자신에 대한 속죄이다. 따란. 눈을 떴다. 昨夜は島中を徘徊し始めた。昨夜を見た者はみんな咲いてしまった。海に逃げようとした人々も地下に隠れた人々もそしてもうすぐここにも来るだろう。せめてあの場所に行こう。月闇の面を作るために、あそこで長い時間を費やした。 계단 뒤에는 바람이 느껴진다. 움직이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다. 아니 그럼 움직여야죠. 그 밖에 답이 없는데. 영역 조각을 얻은 건 좋은데 말이죠. 또 경석주네. 마이크가 울려요? 응? 딱 켜놓은 거 없는데. 아, 그래요? 네, 딱히 뭐 제가 건드려 놓은 건 없는데. 섬을 돌아다니는 사쿠야 원. 아니 몇 번이나 돌아다 얼마나 나오시려고 또 번호를 매기세요. 미쳐 돌아가는구만. 사쿠야 2. 뭔가 안 팔리는 공포영화 시리즈물을 보는 느낌이군.
영지로도 있잖아 영화가. 개망했지. 심지어 여주인공들 다 예뻤는데 그 영화도. 여주인공들은 예뻤어. 문제는 망했다는 거지. 있었어요. 전혀 이것과 상관없는 내용이지만. 뭐죠? 이거구나. 에이, 에이, 에이. 오케이.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근데 그것도 사실 이제 잘 만들었냐고 하면 좀 애매해. 그냥 위모트로 할 수 있다는 것 말고는. 잠깐만 소야씨 그만 나와. 꼭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아. 이 허접한 주제에 자꾸 깝치려고 하니까 이러는 겁니다. 이게 옛날에는 이게 마지막에 루카로만 하는 걸 몰라가지고 초시로도 강화해주고 미사키도 강화해주고 이랬었거든. 이번에는 알고 있으니까 이 미래를. 다른 캐릭터들 강화 안 하고 꼿꼿이 모아놨다가 네 루카한테 몰아준 거죠. 네. 소야의 숙이 네 번째. 농월 카구라는 죽은 자를 위로하는 춤이라고 하지만 위로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죽은 자의 혼이란 것은 괴로운 것일까? 혼이란 기억의 덩어리라고 하이바라 씨가 말했다. 혼은 소멸하는 일이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존재의 죽음은 무한의 기억, 무한의 고독, 무한의 고통일 뿐이다. 하지만 기억을 잃으면 그것으로 좋은 걸까? 우치와의 가면은 자아를 잃기 위한 가면이다. 소외체가 많은 월시 가면도 일단 기억을 완전히 없앤다. 기억을 부수는 가면은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기억을 완전히 지우면 모든 게 사라진다. 단지 무일 뿐이다. 소외치는 모든 기억이 없어진 후에야 비로소 남는 것이 있다고 한다. 원을 극한까지 작게 만들면 점이 된다. 아무리 작아도 점은 남는다. 무가 아니다. 사람의 원 또한 그런 것이다. 사람의 원은 제각각 다르지만 작아지면 반드시 점이 된다. 그것은 누구나 거쳐가는 원초의 장소, 그리고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마지막 도달점. 그 점이야말로 소우에치가 남긴 무의 공간이다. 나는 이 사상에 매료되어 왔다. 그것은 태어나는 순간 어쩌면 자아가 없어지는 순간에 찾아가는 장소인 것은 아닐까. 무의 공간은 모든 이들에게 존재한다. 구제 또한 그렇다. 소우에치는 월식의 가면으로 그 영역에 이르러 있다. 그것이 바로 농월카구라. 아니, 귀한 의식의 진정한 역할이었던 것은 아닐까. 소외치는 구제의 여정 중에 쓰러졌다. 진정한 워시기 가면을 내 손으로 만들리라. 보노보노.
누군가를 만들어가는 사쿠야. 그렇다면 저쪽이 길이면 이쪽 반대편도 한번 가줘야지. 네, 저기 먼저 가자. 왠지 저기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흐름일 것 같은 느낌. 저기 막혔을 것 같아. 파멸을 기다리는 소고세지 야채볶아. 기타가 왔나. 아버지의 최후였다 라는 것이다. 자, 소야의 숙이 다섯 번째. 마지막이 임박해 오고 있는데도 신기하게 차분한 기분이다. 소의치의 경지를 추구하며 오랜 시간 여기서 가면과 마주보았다. 가면 제작의 기술도 소의치 시대를 뛰어넘으려 연말에 거듭했다. 하지만 무고의 날을 불러와버렸다. 허나 지금 생각해보면 혹시라도 월식이 가면은 실패한 것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사쿠야는 피어버렸다. 예전 무고의 날보다도 크고 화려하게. 다음 월식의 날 그 사쿠야가 귀한 의식을 행하면 더욱더 크게 피게 될 것이다. 그 핀 얼굴이야말로 소웨치가 추구한 월식의 가면이었다. 그런 생각마저 든다. 사쿠야는 이제 곧 여기로 오겠지. 적어도 그때까지는 이 조용함을 음미하고 하며 있고 싶다. 출구로 다가가는 사쿠야. 손 아, 발더스 게이트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 챗GPT 번역인가 그거 빨리 나와가지고. 얼리 액세스 버전은 또 검수가 좀 됐다며요. 아, 고민된다. 그러니까요. 올해 코트는 진짜 누가 받으려나. 왕눈부터 해가지고 또 계속 뭐가 계속 나와. 달마다 거의 이제 준 고티급 게임들이 나오는 것 같아, 최소. 아니요, 이제 한글화된 버전이 얼리 액세스 버전이라고. 아, 그, 얼리 액세스 분량이라고요. 그니까 그, 사람이 번역한 거. 그 이후부터는 챗GPT 번역으로 했다고 하던데. 근데 챗GPT 번역 괜찮나요? 뭐 그냥 일반 번역보다 당연히 좋겠지만 제 챗GPT를 제대로 안 써봐가지고 한번. 바다야? 근데 올해는 웬만하면 젤다가 맞지 않을까. 해변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 핫. 돌이 위에 몰려드는 사람. 세상이 참 좋아졌어. 아유 씨. 이 허접한 게 시오지를 찾고 씨. 이제 등대. 워시기가 이 끝나가고 있다. 이 동굴은 등대로 이어져 있다.
달과 가장 가까운 곳, 사쿠야는 그곳에. 사쿠야요? 가자! 주기 퇴근으로! 가자, 떠나자. 신나는 조기 퇴근 시작된다. 글쎄요, 모드 이 게임이 모드가 나올. 아유, 지랄하지 마시고. 그만 성불하시죠. 아 설마 여기 잠깐 어렴풋이 기억이 날 듯 말 듯. 이 작같은 등대, 작같은 위치에, 작같은 위치에서, 작같은 위치에서 저 구이신하고 싸, 구신하고 싸워야 했던 그것도 이제 우리 소시지 야채 볶음과 싸워야 했던 어렴풋한 기억이 날 듯 말 듯. 아이고 얘야 적당히 하려구나. 아, 제발 성문 좀 하세요. 아, 아버지 몇 번을 나오세요 이거. 사쿠야의 가오 소노모노가 츠키하미노 멘나노다. 스베테노 히토비토가 사카고토니 나루. 멘시자. 아버지요. 아버지 이제 깨달아요 왜 그렇게 사셨나요. 정신 같아요 아버지. 그만 가세요. 소우에치의 기록. 그자의 가면 워시기 가면이 된 자. 다시 워시기 가면으로 귀환 의식을 행하면 크나큰 공명이 일어나리라. 크나큰 공명은 섬을 삼키고 밖으로 퍼져 모든 자들이 피는 일을 피할 수 없으리라. 워시기 가면이 된 자. 봉인하는 것은 워시기 가면이니 같은 워시기 가면을 씌워 귀환 의식을 행하여
공백을 달로 돌려보내면 공명이 멈추리라. 허나 워시기 가면이 된 자의 얼굴을 보는 것은 금기임지라. 같은 워시기 가면을 씌우는 자만이 그 얼굴 보기를 허락되노라. 워시기 가면을 씌우는 자 필 위험이 있으니 이 문자는 희미해져서 읽을 수 없다. 아휴, 좀 제대로 좀 꾸준 좀 해놓치네. 씨. 자, 올라가자. 또 나오시진 않으시겠죠. 두 번인가 세 번 싸우시면 됐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버지! 그만하라고! 또 죽같이 놓아. 이제 와서 뒤진 후에 갑이 가족한테 집착해봤자 무슨 의미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니? 야, 필름도 이제 몇 개 없어. 이야기 뒤에 필름 모아가지고. 아이 왜 또 이렇게 써야겠다. 아버지 왜 이렇게 조지같이 사셨나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딸이랑 딸이랑 같이 도망가지.
그냥 갈 거야. 아니, 뭐 같이 놀아주는 것도 안 좋은 거지. 놀아줘. 아씨, 경석. 또 경석 쓰게 만들어. 소화의 숙이 여섯 번째. 모든 것이 사라져가는 지금에서야 기억할 수 있다. 나는 소우에치의 흔적을 필사로 쫓고 있었다. 소우에치와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생각하며 같은 행동을 하는 동안 소우에치 그 자체가 되어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든다. 웃기게도 죽음의 순간 짧으나마 평온이 되돌아왔다. 다음 귀한 의식을 행하면 피어버린 사쿠야는 더욱 크게 피어버리겠지. 하지만 피어버린 사쿠야를 진정시키는 것은 다시 귀한 의식을 거행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전설에서는 과거 무고의 날이 피어버린 우츠와를 봉인하기 위한 다시 한번 귀한 의식을 행했다고 위에 다시 한번 귀한 의식을 행했다고 한다.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죽은 자의 혼을 받아들인 때와 같은 상황이 되면 우츠와의 혼도 돌아올지도 모른다. 허나 저번 귀한 의식에는 뭔가가 부족했다. 요동치는 혼을 진정시킬 뭔가가, 혼에 울려 퍼져 안식을 주는 꿈. 뾰로로로로롱. 월식에 간 마구 쓸 겁니다. 저에게는 150만 포인트가 있으니까요. 마녀판도 마구 살 겁니다. 저에겐 150만 포인트가 있으니까. 강화 렌즈 폭. 가자, 엔딩까지. 가자, 제로의 영역으로! 등대에 서 있는 옷을 아유, 내가 어떻게 얼마나 널 못 읽으면 90식 필름으로 널 찍었다. 야, 여론은 봤냐? 90식 필름. 보는 사약. 루카, 스키모리노 타오.
자, 치키모리 노래의 전설. 용월도에 치키모리라는 무녀가 있다. 치키모리는 달의 소리를 연주해 사람들의 일에 달을 지키는 무녀이지니 용월도에 수많은 달의 소리가 전해져 수탄경지로 이끌 것이리라. 치키모리의 달을 지키는 노래가 전해지다니 치키모리 노래는 시몰에 이르는 선율일지라. 그 선율 우는 아리를 달리는 태동과 도를 맞추다. 부부주미? 때론 달에 재앙이 있나니 공명하며 피는 것은 그것의 극한일지라. 달에 재앙이 있으면 치키모리는 치키모리의 노래로 몸부림치는 달과 혼을 달래야 할 것이다. 그리하면 혼은 제로의 영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알겠어요. 본다! 본다! 달의 오르간. 누가 등 뒤에 이딴 걸 만들어놨어? 미쳐가지고. 잠시만. 이렇게 덤비지 마시고요. 좀 더러우시네 또. 한 번에 가자. 거지 같은 게임. 달려! 이 오르간으로 이제 치키모리의 노래 연주하면 되잖아. 르카. 이게 원작에선 제일 악랄한 부분이죠. 막부 딱 이 게임 최고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치키모리야. 해독 치키모리의 노래. 제발 한 번에 가자. 실수만 안 하면 돼. 다시 빨리. 원래 이제 한번 틀리면은 다시 그거 하는 거 아니었던가 원작에. 아니 초시로?
뿅.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진행님 몰라면 하드 난이도로 해야 돼서 뭐 나중에 상황 봐가지고 또 할지 모르겠는데 또 하게 되면 하드로 해봅시다. 아빠 아빠 용돈 뭔가 생김새가 리마스터로 보니까 초시로 얼터인 느낌이 나는데 나의 내면이 가면으로 살아가라고 노래한 그 소리치는 느낌.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죠. 이제 근데 나름 노래 항상 다 괜찮았어. 제로 시리즈.
아우 간만에 잘했네. 그래도 재밌었다. 로카야, 그곳에선 행복하니? 사람 몇 대를 죽이지 마. 아무튼 뭐 이후로 뭐 다른 시리즈에서도 출연이 전혀 없으니까, 애초에 신작 자체가 안 나오고 있으니까 제로가 0 시리즈가. 요카타. 자, 이렇게 해서 제로, 령, 월식이 가면 거의 뭐 한 9년 만에 리마스터 된 걸 해봤는데 재밌게 했네요. 한글표치 덕택에. 일단 지금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새 시리즈가 누레가라스 이후 위로 나왔던 거 이후로 안 나오고 있고, 그나마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PC판으로 좀 이식이 되고 있는데, 뭐 지금까지 못했던 안 나왔던 작품도 또 PC판으로 또 다 이식이 되고, 또 뭐 가능하면 정식적으로 후속작도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뭐 어떻게 될지는 한번 두고 봅시다. 끝!